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영상이.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감상한 내용과 좀 어때요? 여러분이 감상한 내용과 좀 비슷해요?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방금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흥미롭고 막 긴박한 어떤 갈등 구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소설과 달리 재미있다 또는 뭐 굉장히 긴박하다 이런 느낌은 안 들지만 이 관찰하는 인물인 황수건에 대한 어떤 감정과 정서가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어떤 정서와 감정이 줄을 이루어요? 여러분이 읽다 보니까 이 인물이 어떻게 느껴져요? 이 인물이 어때? 불쌍하죠. 그래서 동정과 연민이 어떤 정서가 줄을 이루어요. 그래서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술자가 이 황수건이라는 인물을 관찰하면서 그 관찰한 내용을 전달하고 그 독자가 황수건이라는 인물이 이렇다라고 평가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 황수건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여러분이 주목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그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뭐 일단 그러한 어떤 부분이 주가 되진 않죠. 뭐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다고 해서 조선이 어떤 암울한 정치 현실을 드러낸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조선 민중의 처참한 어떤 현실을 제시한다거나 부각한다거나 자 그렇다기보다 조금 덜 떨어진 황수건의 어떤 행동들 또는 언행을 통해서 그 인물을 묘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시대 현실을 묘사하기보단.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보면 굉장히 서정적이고 예상적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소설은 서사갈래이기 때문에 서정갈래와 달리 자, 어떤 분위기나 아니면 시적인 어떤 면모가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시적인 면모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배경 묘사를 통해서 서정적인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자, 굉장히 슬퍼, 예상적인 어떤 부분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상적이라는 것은 슬픈 감정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슬픈 감정을 유발하죠. 황수건이었던 덜 떨어진 인물들과 동정과 연민을 유발하는 부분에서 자 그런 어떤 애상적인 어떤 부분도 느낄 수 있고요. 자 선생님이 관찰을 해주고 있다고 했죠. 누가 누구를 관찰한다고 했어요? 서술자가 주인공인 황수건을 관찰하고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인칭은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나. 그렇죠. 난데 이 나가 결국 관찰자의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관찰자 입장이 있고 서술자 자 서술을 해주는 사람이 1인칭 나인데 1인칭 나의 역할은 관찰해서 전달해주는 역할에만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전달해주고 황수원이라는 인물에 대해 묘사해주고 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시간은 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193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자 공간은 서울 성북동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 황수건이라는 인물이 각박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인물이죠. 자 이 인물이 여기에서 주인공이 되는 거죠. 적응하지 못했어요. 일제강점기의 어렵고 비참한 어떤 조선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을 제시하였다. 그 인물이 바로 자 누구이다? 이 인물이 바로 황수건이다. 주인공으로 설정되어 있죠? 자 그런 인물의 삶을 통해서 동정과 연민을 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의식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세상으로부터 밀려난 황수건의 삶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자 동정과 연민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아 불쌍하다. 저렇게까지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사회는 이 현실에서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없을까? 라는 어떤 불쌍한 동정, 연민이 어떤 정서를 불러일으켜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특징은 이런 부분이 선생님이 주목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세밀하고 서정적인 묘사를 통해서 인물과 사건을 선명하게 제시하였다. 자 인물과 사건을 선명히 제시하고 있다. 자 이 부분에 초점을 둬야 돼요. 어디? 서정적인 묘사. 자 선생님이 시적인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시적인 부분이 바로 이 서정적인 어떤 묘사예요. 서정적인 어떤 묘사가 원래 서사갈래인 소설에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이태준의 이 달밤이라는 소설에서는 배경 묘사를 통해서 시적인 분위기, 서정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다른 소설과는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주인공에 관한 일들을 나열했어요. 일화를 나열했죠. 주인공에 관한 일들을 나열해서 에피소드식 구성을 취한다. 자, 어떤 일들을 나열하고 있죠? 어떤 일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 황수건에 관한 일화들을 여러 개 나열하고 있죠. 여러 개 독자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수건이라는 인물이 이러이러하다.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왔고 이러이러한 대우를 받았다. 라는 것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자, 그런 당시를 살아갔던 황수건의 어떤 삶과 일화에 대해서 나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구성을 우리가 어떤 구성이라고 한다고요? 에피소드식 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피소드식 구성. 자, 이런 에피소드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자, 또 다른 어떤 특징들을 보면 배경이 사건의 비극성을 심화하지 않는다. 자, 서정적인 어떤 묘사를 해준다고 했죠? 자, 서정적인 묘사가 굉장히 시적으로 아름답게 묘사되기 때문에 자 그럼 황수건이라는 덜 떨어진 인물이 어떤 동정과 연민, 불쌍함의 어떤 의미가 비극적으로 막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서정적으로 시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비극성을 심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독자들에게 여운을 남기는 어떤 효과를 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서정적인 분위기, 독자들에게 여운을 제시한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하면서 소설을 선생님과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가 되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어떤 시적 소설, 서정적인 어떤 소설이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이효석의 메밀 꽃필 무렵 같은 소설들이 대표적이에요. 이효석의 메밀 꽃필 무렵이라는 소설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죠? 어때요? 글씨에서도 달밤에 비춰진 메밀꽃의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장면 묘사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소설에서 물론 갈등 국면이 있지만 그런 갈등 국면이 주가 되기보다는
그런 달밤이 어떤 아름다운 메밀꽃 핀 장면을 화사한 어떤 장면을 통해서 굉장히 시적이고 서정적인 장면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죠. 그래서 이태준이 달밤도 그러한 어떤 시적인 면모를 띄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우리 본문에서 같이 한번 여러분하고 찾아볼 거예요. 자, 넘어가도 될까요? 자, 같이 한번 본문을 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을 하면 발단 부분이죠. 자, 우리가 소설의 5단 구성이라고 하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래서 대부분은 갈등 구조가 심화되는 부분이 자 뭐예요? 위기, 절정 부분이고 자, 그것이 결말 부분에 이르러서 해소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자, 이태준이 달밤은 그런 어떤 갈등 구조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배경 묘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시적인 분위기를 전달하는지를 여러분이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성북동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여섯 세 되었을까? 자, 그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 던지고 누워서 새삼스럽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 제시가 됐죠? 나는 여기서 주인공이 아니라 1인칭 서술자이자 누구라고 했어요? 관찰자라고 했죠. 관찰자. 서술자이자 관찰자이다. 자, 1인칭 서술자이자 관찰자인 내가 뭐 한다고 했어요? 자, 누구에게? 독자들에게. 독자들에게 주인공의 행적 또는 일화 또는 구체적 언행 구체적 이 구체입니다. 구체적 언행 이런 어떤 부분들이죠. 언행 또는 사건이라면 사건 이런 요소들을 이런 요소들을 구체적 언행 키워줄까요? 일화.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수정해서 구체적입니다. 구체적. 구체적. 아니, 다시 지워서 써줄게요. 일화 또는 구체적 언행을 독자에게 뭐 해주고 있다고 했어요? 독자에게 전달. 자, 독자에게 전달하는데 자신의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되는 거예요.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는 자신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합니다. 자, 이 전달하는데 중요한 것은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다. 않고 주인공 행전이나 일화라든가 구체적 언행 사건들이 독자들에게 나의 눈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1인칭 관찰자인 나의 눈을 통해서 전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행적, 행적. 주인공의 행적이라든가 일화라든가 구체적 언행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자, 나의 시선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된다. 자, 있는 그대로 전달될 때 나, 서술자의 주관적인 견해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배제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 나라는 관찰자가 주인공인 황수건을 어떻게 관찰해서 전달하는지도 여러분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 하였다라고 제시가 돼 있죠. 자, 뭐 바깥이 컴컴한 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와 쏴하는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자, 황수건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자, 이 황수건이라는 인물이 자, 내가 관찰하는 대상에 해당하죠. 그렇죠? 내가 이 황수건이라는 인물을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관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관찰하는데 어떻게 묘사해주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계속 보면 자, 그날 자,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자, 못난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나의 평가죠. 그렇죠. 내가 황수건을 평가할 때 못난이라는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 이런 어떤 부분으로 평가를 했고요. 자 이 못난이는 자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라는 느낌을 풍겨주었다. 자 서울이라고 못난이 없을 리 없겠지만 대처에서는 이러면서 대처는 도해지를 말해요. 자 시골과 반대되는 겸이다. 대처는 고해지를 말해요. 요새 말로 도시. 자 그래서 대처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사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서는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인지 자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잘 눈에 띈다. 그리고 또 흔히 그는 태고된 사람처럼 그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러운 눈을 가지고 자기 동리에 처음 들어서는 손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취를 돋아주는 것이다. 자 보세요. 자 그는 여기서 황수건이죠. 자 황수건은 태고된 사람처럼 그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러운 눈을 가지고 자기 동리에 처음 들어서는 손님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취를 돋아준다. 자 이거는 나라는 그 서술자가 자 대상인 황수건에 대해서 느낀 바 그대로를 자 제시한 거예요. 어떻게 또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우둔하다. 그리고 천진스러운 사람이다. 그게 세 번째는 가장 순박하고 시골이 정취를 돋아주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이 부분은 황수건에 대한 나의 시선인데 나의 긍정적 시선이다 라고 제시를 했어요. 자 유한이 우둔하고 굉장히 천진스럽고 순박하다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부정적인 인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서술자인 나는 긍정적으로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